근데 방송 켰습니다. 아니 예은이 그린 거 뭐야? 빵. 내가 보는 그린 것 중에 팔뚝은 제일 얇아. 아, 봐봐. 그렇네요. 아니. 뼈만 있어. 아니 그. 팔뚝이. 팔이 너무. 뭐야? 안 켜졌어? 너무 리얼리즘 아닙니까? 스켈레톤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네, 너무 웃긴다. 어 여러분 이거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팩맨 됐네. 저도 이제 생일 선물로 조 작가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갈수록 늘어요. 저를 그리는 게. 아 이거. 갈수록 늘어요. 내가 잡아낸 포인트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팔을 지식인 아메리칸 지식인 포즈. 그리고 또 조 작가님이 주신 것은 술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슬램덩크 정대만. 어 이거 나도 있는데. 그거 용준 네가 오빠 줬던 거고. 야 이거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냐? 어? 나 아직도 안 마셨는데. 이거 많이들 근데 되게 오래 놔둬. 아 그래? 응. 그지 그래도 되는 거지. 되게 오래 놔둬. 근데 뭐 술이니까 일단. 일본어로 써 있으니까 알 수가 있나?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정밀율 60%구나.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보통은 여기 2023년 11월로 돼 있으면은 이때 만들었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금방 만든 거라고? 아니 저는 이거 가서 사왔어요. 일본 가서 사왔어요. 아, 조 작가님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줄 때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이게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던 게 떠오릅니다. 네, 아이패드 사시고 무조건 그리시라고 막 이렇게 유시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솔직히 스승님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패드 사라고 질렀는데 혼자서 엄청 그리셔가지고. 아니 근데 알려줬는데 나한테. 내가 스승님이라고 한동안 했었는데. 그치. 근데 내가 그림 안, 내가 그림 가르쳐주진 않았잖아. 나. 오히려 저보다 살아 실제 인간은 더 잘 그렸나 봐. 난 닮게 그리는 걸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나 사실 얼굴은 다 똑같아. 눈, 코, 입이 다 똑같아. 어, 조 작가님은 재능 있어요 진짜로. 아니에요. 마법 부릴 때까지 됐는데. 응? 자, 약근인 가볼까요? 네. 다음 주 목요일 21일이고요 오프닝입니다. 10번 100만 원도 잡탑 쓴다는 요즘 드는 취미 식물 키우기 식집세 넘어 식테크로 발전. 다음 주 야근 사유는 당연히 저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A매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브홀릭 화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100만 원도 턱턱 쓴다는 요즘 뜨는 취미 식물 키우기 식집사 넘어서 식테크로 발전이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이 취미를 갖고 있어서 화제인데요. 반려식물 키우는 취미 일명 플랜테리어 또는 홈가드닝이라고 합니다. 비바리움, 괴근식물, 이끼를 가둬놓고 키우는 테라리움, 다육식물 같은 것들을 관찰하고 또 가꾸는 친자연적인 취미인 건데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유리관을 사고 또 이끼를 넣어주고 동물 먹이를 주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수백만 원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취미인 거죠. 희귀식물을 키울 경우에 식테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을 식집사라고 부르는데 반려식물이라는 생명체를 돌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 동물이 좀 무섭거나 조용한 취미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식물원 다녀왔다면서 넉살 씨가 저랑 베텐 제작진에게 다육이를 선물해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동물은 굉장히 잘 자라는데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 탓이겠죠.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과몰입하라고 보내주신 사연에 토크를 쪄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어디까지 망상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대화에 참견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직접 볼 수 있고 언제든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오, 재채기 터질까봐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참아냈어. 배성재 10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761님 유치원생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유치원으로 갔다고 자기도 유치원을 옮겨달라고 하네요. 어떡하죠? 입학금도 내고 원복도 다 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아, 원래 이제 어렸을 때 뭔가 이제 계속 몰입하고 싶고 또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끊어내는 것을 배워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강하게 크는 겁니다. 예, 비참 뉴스라고 하신 분 있고 배텐 뉴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동훈님 배디의 잠버릇이 궁금합니다. 해설 많이 하셔서 잠꼬대로 슛, 패스, 옵사이드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전 모르죠. 예, 잠꼬대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누가 목격을 해야 하는 거고. 예, 안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잘 때 굉장히 조용히 그냥 시신처럼 자는 걸로 군대에 있을 때 유명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코를 곤다는 얘기를 어머니께서 하셔가지고 예. 방 밖으로 들린 적이 있다. 중동주님, 3년 동안 하던 알바를 그만뒀어요. 어제 마지막 출근일이었는데 그동안 힘들긴 했지만 막상 그만두려니 아쉬웠어요. 3년 동안이면은 굉장히 오래 하신 건데 무슨 알바였을까요?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9145님 와, 몇 년 만에 배텐 됐는데 저는 그때랑 똑같이 허리 아파서 누워있고 아직도 못 소립니다. 30살이 넘었는데요. 30살 정도로는 배텐러들의 어떤 평균보다도 한참 아래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네. 저도 허리 아픈 거 빨리 나으셔야죠. 30대 고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정용 씨 30대는 허리 안 아팠어요.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라디오 생방날 양쪽 눈에 다래끼가 나면 어떡하죠? 그래봤자 눈이 작아서 아무도 모르겠죠. 만약에 오늘 제가 꽉 끼는 스키니진을 입고 왔다면 어떨까요? 다들 정말 싫어했겠지요?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지침, 모범답안을 INFJ 두 남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4세 앤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를 함께할 분, 늘 바쁜 와중에 운동까지 챙기는 갓생러,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갓생러 이종범입니다. 네, 가끔 땡스타에 오은환 인증샷을 올리던데 네. 3대 몇 치는지 기억하나요? 저는 근데 무거운 걸 드는 쪽 운동이 아니거든요. 저는 맨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제 트레이너가 계산해준 거에 따르면 대충 300 언저리인 것 같아요. 대충 300 언저리. 괜찮네요. 괜찮은 건가요? 예. 미군 평균. 예. 아, 근데 많은 분들이 3대 500, 3대 500 하도 그러셔가지고 모르는 분들은 3대 500이면 보통 다 하나보다 생각하시는데요. 3대 500이면 선수죠. 3대 500이면 정말 정신 나간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네네. 그냥 하루 정말 운동에 모든 걸 건 사람이 몇 년 동안 운동을 하면은 3대 500이 될까 말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300 안 될 건데, 300, 최고로 잘 나갈 때는 300. 그렇군요. 자, 운동 끝나고 거울에다가 이제 포즈 잡고 셀카 이거 찍습니까?
그거는 아니, 왜냐면 이게 네네네네네. 약간 구부정한 이 S 라인이 네. 털 작가의 시그니처잖아요. 그게 이 자세로 팔짱만 끼면 이종원 작가가 저희 게스트들이랑 사진 찍는 그건데. 그죠 그죠 그죠. 이것만 이 각도 몸은 그대로 놔두고 이게 혼만 들면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장 한창 몸이 좋았을 때 그때는 예. 못 참죠. 그때는 많이 남겼죠. 많이 찍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최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찍는데. 가장 좋았을 때는 찍죠. 보통 당연히 찍습니다. 그거는 오늘 내가 땀 흘린 어떤 그 증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 좀 멋진 듯 나 좀 멋진 듯. 근데 그거보다는 나중에 가면 그게 있어요. 이 쭉 모아놓고 변해가는 과정 보는 걸로 운동하기 싫을 때 이제 좀 동기부여 하려고 찍는 게 있고 예. 진짜 멋지려면은 막 이렇게 막 포즈 배우고 막 그래야 돼요. 바프 찍어본 적 있나요? 없죠. 없다. 찍고 싶은 적은? 찍으려고 목표를 세웠다가 그냥 끝낸 적이 있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저까지 가면 안 되겠더라고. 아, 네. 제가 제일 많이 뺐을 때 한번 네. 해볼까 하다가 말았죠. 최대 몇 킬로까지 뺐었어요? 105킬로에서 시작해서 75까지 간 적이 있어요. 105킬로. 네. 아 최고 몸무게가 저보다 많네요. 그랬죠. 예. 105 아직 못 가보셨나요? 105는 못 가봤어요. 제가 105가 되면은 진짜 거대합니다. 진짜 거대하고 거울을 보다가 분노가 확 올라와가지고 빼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5년 전. 그때 75까지 뺐죠. 그래요. 예. 좀 더 했으면 이제 거의 뭐 라디오 벌써 나옵니다. 107.7. 네. 그러네 아깝네요 뭔가. 예. 뭐가 아깝죠? 남의 몸무게 가지고 본인 좀 가보세요. 보고 싶은데? 저는 가기 힘듭니다. 왜죠? 예. 자 4129님 N사세 코너가 작가님의 상상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화장실 사연에 과몰입할 때 혹시 다른 직장 동료들이 배텐 들을까봐 걱정된 적은 없나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배텐 듣는 게 걱정이 왜 되죠? 배텐이 부끄럽나요? 부끄럽지 않죠. 사실은 제 주변의 지인들은 배텐을 다 들어요. 다 듣고 뭐 배텐을 몰랐던 친구도 뭐 내가 나오니까 듣기 시작했던 분도 계시고 예. 원래 들었던 분도 계신데 거의 대부분 들으시거든요. 심지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곳, 제 아카데미 예, 학생들 있죠. 예. 그 학생들은 거의 다 들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요? 네.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 이종범 선생님이 탈탈 털리는 거 볼 때마다 네. 어떤 마음을 갖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만화계에서는 존경받는 작가인데. 그렇죠.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작가로서 수업하고 그러면 다들 내 말에 경청하고. 근데 여기서는 뭐 거의 빨래로 터니까. 네. 학생들이 못 보던 풍경이잖아요. 진기한 풍경이잖아요. 리스펙이 없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마감할 때. 교수님 사진 찍어서 하면 이러고 찍나요? 많이 찍었죠, 실제로. 그렇게. 학생들이랑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네요, 잘.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마감할 때, 그거 아세요? 웹툰 작가들은요, 일을 하면서 귀를 열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뭘 되게 많이 틀어놔요. 틀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나 이런 즐겨듣는 라디오, 뭐, 땡튜브 이런 걸 공유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작업할 때 목요일 날은 항상 배텐을 틀어놓고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죠. 어허. 얘들아 마감 잘해라. 예.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모니터를 하시나요? 아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조금 그건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아내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나오는 방송 잘 안 봐요. 긴장된대요. 아 그래요? 내가 이상한 소리 할까봐. 헛소리 할까봐. 현모양처다 역시. 역시 현명하다. 가족 목소리를 왜 듣냐? 가족 목소리를 왜 안 듣죠? 왜 안 듣죠? 남편이 하대받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N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지를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대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사연 볼까요? 네, 베타우로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반인반수가 존재한다면요. 상체가 짐승 대 하체가 짐승. 둘 중 어떻게 나갈 것 같으세요? 두 분이라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습니까? 역시 유명한 켄타우로스처럼 하체가 말이 되는 걸까요? 켄타우로스 맞죠? 켄타우로스 맞죠? 켄타로우스 아니죠? 아닙니다. 스튜디어스 아니고 스튜어디스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영어는 이종문 작가에게. 하지만 정말로 맞는 건 이제 플라이트 어텐던트.
플라이트 어텐던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이름의 미드도 있죠. 그렇죠, 있죠, 있죠, 있죠. 예. 재밌게 보셨습니까? 뭐 안 봤어요. 어 그래. 왜 안 좋게? 딱 있는 건 알죠. 승무원. 베타로우스가 아니고 베타우로스를 쓰고 싶으셨나 봐요. 네. 자, 아무튼 네. 자, 어떤 동물? 일단 기본적으로 상체, 하체부터 옵션을 드릴게요. 예. 만약에 꼭 돼야 된다 그러면은 퓨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어냐 어인이냐 저 결국. 그렇죠. 네. 인면어냐 어면인이냐. 그죠, 그죠, 그죠. 예. 뭘 고를 겁니까? 아, 어렵네요. 인면어 될 거예요, 어머니 어면인 될 거예요. 인면어 어면인. 예. 근데 이 아, 왜 하필인데 왜 물고기예요 벌써? 아, 그 일단 아니 일단 가봅시다. 반인반수. 물고기 뭐 딴 걸 수도 있잖아. 딴 거. 딴 거 딴 건 안 돼요? 뭐 물고기 해야 돼. 인면어의 어면이에요. 둘 그러니까. 중에서 골라야 돼요? 네. 둘 중에서 골라야 되면 전 네. 인면어죠. 인면어다. 네. 아, 왜냐면 오랜 시간 학습되어 본 끔찍하네요. 보자마자 네. 그냥 작살로 그냥 죽일 것 같은데. 어, 그죠. 인면 이종범 작가의 털난 얼굴을 가진 잉어다. 그죠, 그죠. 아틀란티스의 제왕 같지 않아요? 전혀요. 본인이 인면어가 되면 되게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털면어. 저는 어면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를 치면 아주 많이 나오겠네요. 아니 어면인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 어면인이어도 어면인. 네네. 야, 진짜 그 몸의 얼굴이 생선이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쾌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뭐, 예. 어두육미니까. 네, 제가 보기엔 거의 뭐 파멸전이죠 이건 지금. 볼살. 내 얼굴을 가진 인면어나. 인면 좋아할 거예요, 조면이 될 거예요. 조면. 무슨 샌즈가 중요합니다. 무슨 새? 무슨 새가 좋을까요? 무슨 새로 하실 것 같아요? 하신다 그러면. 참새면? 참새. 예, 조면이 날 거예요, 인면 좋아할 거예요. 참새면 너무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오 이종모 얼굴에 조. 예. 내 인면 조 너무 싫으네요. 내 몸에 얼굴이 참새인 것은 보기 좋다, 좋아요? 그쪽에 나가세요? 취향이 그쪽이세요? 오 노. 그럼 어느 쪽이든 뭐 싫은 거 아니에요? 예. 저보고 큰입 베스라고 하신 분 있고 이미 어면인이네. 어. 예. 그러면 이제 그 베디께서는 어면인. 아니 이게 조. 조요? 배 이게 세면 세. 어 조면 조면인. 조면인. 네네. 얼굴이 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새땡 가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쪽이 낫다. 그렇죠. 뇌 용적도 작아지고. 그렇죠. 예. 그쪽이 나아요? 나는 저 존엄성은 지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켄타우로스 쪽으로 가봅시다. 좋습니다. 상체 짐승, 하체 짐승. 네. 뭐가 좋으세요? 켄타우로스로 가면 하체 짐승이죠. 하체 짐승이 좋다? 그렇죠. 빠르잖아요. 어 그래요? 보통 그리고 그렇게 빨라서 뭐 할 거예요? 켄타우로스 하체 짐승이면 보통 몸이 좋아요. 아니 이거 빠르면 어차피 도망밖에 못 다닐 것 같은데? 그렇죠? 잡으려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야 켄타우로스다! 실험적으로요? 예. 그럼 본인은 화살 계속 쏠 것 같은데? 아, 본인은 그러면 이제 북극곰 몸인데 머리만 말이에요? 둘 다 짐승이잖아요. 예, 그건 둘 다 짐승. 반인반수가 아니라 반수반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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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이종결합이죠? 아, 그러면은, 뭐, 배성재 몸이야. 근데 얼굴만 말인 거예요? 그쪽에 낫다는 거죠? 그게 난 것 같아요. 어, 굉장하네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네. 그래도 실험용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나 마찬가지야. 실험용으로 안 써도 최소한 동물. 두 발을 달고 있느냐, 네? 직립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주로 저랑 통하죠. 네. 얼굴이 말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하체가 말이면 대화가 됩니다. 말은 할 수 있게 해야죠. 뭐, 그거 왜 특약사가 마음대로 넣어요? 아니, 근데. 말하는 말 봤어요? 팔다리가 있는데 말을 못해? 아, 말을 팔다리로 합니까? 입으로 하지? 아니, 어쨌든 그거는 할 수 있다. 아, 내가 예. 보기엔 이건 너무 특약이다. 너무 맘대로다. 머리를 쪼개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어차피 철창행이다. 애도 오빠? 좋습니다. 하체가 그럼 어떤 짐승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자 같은 뭐 이런 강력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어, 사자. 자기 보호. 어. 호랑이 뭐 이런. 사냥을 하려고 이제 앞발밖에 못 쓰는. 그런 거요? 예. 근데 그 앞발이 강력. 이는 못 쓰네요. 아주 강력하죠. 근데 실제로 사자 호랑이는 앞발이 주무기예요. 엄청 센데.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결국은 그 숨통을 끊는 것은 또 턱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턱과. 네. 근데 본인은 그러면 곰이에요, 역시? 저요? 하얀 곰? 아, 저는 인간의 몸이 더 좋은데. 그건 이미 현재 되어 있어요, 곰은. 그렇기도 하네요. 네. 곰이 최고죠, 사실. 어. 예. 꼭 이제 그 턱 힘 네. 이런 걸 빼면은. 네. 곰이 그. 곰 앞발. 고양이 거 맹수보다 위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예. 아, 일단 체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체급은 지켜줘야죠. 그렇죠. 그리즐리. 그쪽으로 가면은 아예 그냥 코뿔소로 가세요. 체급 왕. 하마. 하마가 최고예요. 코뿔소는 제가 동물원에 가보니까 네네. 뭐
그렇게 라이노 식사가 좀 네.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 곰의 식사는 행복해요? 네? 아, 곰 행복하구나. 곰은 그래도 육식도 하고. 맞네, 맞네, 맞네. 먹고 싶은 건 먹는 것 같은데. 꿀도 먹고 열어도 먹고 다 먹네. 어, 보니까 코끼리는 보기보다 네. 그냥 뭐 이제 풀만 먹어야 되잖아요. 풀도 그렇지만 뭐 좀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있어요.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네. 안 좋죠. 이게 뭐 이 땅에 뭔 대화냐고. 그런 그러니까 나 하다가 나도 약간 지금 되게 현명해졌어요. 갑 순간적으로 이거 뭐 하는 거냐 오늘. 그, 대나무나 먹으라고. 지금. 자,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약간 그 꽃불 쏘는 그 당근이랑 뭐 이렇게 채식 채소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아 먹여 보라고. 꽃불 쏘 주면은 이제 오도독 오도독 이렇게 먹는데. 여기 움직이면서 이렇게. 네. 뭔가 좀 아쉬워. 아, 그치. 라이노 하트. 아, 근데 실제로 그 육상 동물, 육상이 육상이 아닌가? 동물 중 최강자는 하마라잖아, 하마. 코끼리 최강. 코끼리. 코끼리 빼고. 체급 위주로. 너무 코끼리 다음 코뿔소, 그 다음 하마. 아, 그런 거야? 아, 근데 이 사연은 참 빡세네. 기린이 어디에 들어가냐? 기린이 코뿔소보다 위냐, 아래냐? 기린. 기린 싸울 때 목치기 하잖아, 그치? 서로 목으로 막 엄청 치잖아. 근데 이제 기린끼리는 되는데 그치. 딴 애들이랑 사람이랑 붙는다. 안 닿지. 사람 이러고 있는데 목 안 쳐도 안 닿지. 발 쓰지. 발, 그때 발을 뻥 쳐면 되니까. 아, 기린이 발로 찹니까? 그럼. 발로 차고 밟아. 진짜 아프겠다. 뒷발 차기도 무섭고 죽겠네. 앞발로도. 아, 예전에 용구경이 기린 흉내는 게 너무 웃긴데. 어떻게 했어? 한 번 안 했었나? 텐에서? 기린 흉내 진짜 웃기게 되는데. 근데 그 형은 뭐래도 웃길 것 같긴 한데. 꼭 기린이 아니었어도 웃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 어떻게 들어? 막 이렇게. 막 이랬던 것 같아. 그거는 고릴라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고릴라는 내가 하니까 고릴라 같은 건데. 자, 이거 시작할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을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스튜디오에 뭔가 빵집처럼 빵 냄새가 가득한데. 그러네요. 되게 옛날 빵 파는 그런 네. 베이커리 냄새네요. 굉장히 좋네요. 뭐 유럽에 온 것 같아요.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그런 거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약간 문득 든 생각인데 진짜로 제가 마흔 넘고 이런 주제의 대화를 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들에게 너무 기뻐요.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하면 되게 한심한 취급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돈 받으면서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기쁩니다. 대단 한심하다. 네? 대단 한심하다.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여러분들 고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 한심하게 이런 걸 듣고 있다. 아니 뭐라 가지 마세요. 뭐라 가지 마세요. 다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알아요. 한심한 방. 아니라니까. 예. 아니라고 함부로. 학생들 보고 있다라고. 예. 그렇지. 예. 마가 얘들아 마감은 했니? 아 진짜로 이런 종류의 말하면 말하자마자 바로 휘발될 것 같은 이런 대화. 왜 이게 휘발되죠? 아, 뭐 어디 뭐 전 있지 않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 그래요? 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면허보다 엄연인이 낫다는 그게 왜 휘발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음 생을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 사회 들어간 거예요? 염라 대왕 앞에서? 그러면 당연히 아, 선택지가 엄연인으로 살 건가 인면으로 살 건가 다음 생에 아,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그럼 뭘 거예요? 생각해봤으니까 빠른 답을 낼 수 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네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런 대화를 딴 데 가서 하긴 좀 어려운데 네네. 여기서 이렇게 같이 대화할 상대도 있고 배초딩 또 나왔다라고 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음 생을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 올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우린 사후세계를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 엄연이냐 인면허냐 조면이냐 인면조냐 여러분 반드시 엄연인 네. 조면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나보다 한층 더 즐기고 계시다는 걸 알겠어요. 왜냐? 왜죠? 인면허가 된다? 네. 그럼 물고기예요. 뒤가 네. 침착맨 그 공식 모릅니까? 뒤에 있는 게 본체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물 안에 들어가면 아무 가치를 얻지 못하고 맞아요. 잘난 척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나보다 상위 포식자한테 먹힐 뿐입니다. 네네. 결국은 낚시당하거나. 네네. 근데 엄연이는 꽤나 특이한 인간으로 이 사회에서 자, 인간이죠.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인간 사회에서 혼자 분리해서 영어 썼어. 인간 분리해서 밸류를 지금 야, 말하면서 스스로 알겠죠. 인간이니까 천조국 언어가 나오네. 인간 사회에서 혼자서만 가치가 떨어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혼자 얼굴이 어류야. 인간 나는? 사회는 희소성이 가치이기 때문에 밸류가 생깁니다. 이동훈 씨 몰라요?
아 나중에 죽는 그 존재요? 예? 근데 나중에 죽잖아. 어, 원작에서. 해피엔딩으로 바뀌었죠. 2단계 지상파라고 하시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빵 돌림 거 가볼까요? 빵 돌림의 사연입니다. 이것도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지 지금 미리 한번 고민해보세요. 배성재 DJ. 네. 만약에 친구가 실수로 내가 피땀 눈물로 키운 게임 계정을 삭제해버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니지만 내가 돈 들여서 키운 소중한 캐릭터를 지워버린다면 어떻게 손해배상하라 그러죠? 친구한테 다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대로 복귀시켜두라고 한다? 자, 하고 계신 축구 게임. 네네. 거기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 엄청 비싼 그 카드들. 예예. 선수들. 모두 없어 이제. 한 방에 날라갔어. 어디 한번 피와 살이 되어보시죠. 아 이건 뭐 사실 굉장히 안타깝지만 네. 고의가 아니라면 네네. 예 고의가 아니라면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건 결론이고요. 네. 결과 이거 알겠어요. 어쩌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결론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그 친구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야 너 좀 신경 좀 쓰지. 그 정도라고? 네, 그 정도로 하고 저는 다음 날부터 또 현지를 시작하면 되죠. 오. 새로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축구라는 것은 네. 예, 스포츠라는 것은 네. 오늘 결승전이 끝나 가장 화려한 네. 지상 최고의 파티가 벌어지고 지상 최고의 쇼가 벌어진 다음 날 조금 쉬었다가 또 개막전을 하는 게 바로 네. 스포츠입니다. 시즌은 계속되고 게임도 계속됩니다. 어차피 네. 제가 이제 현질도 많이 하고 네. 뭐 이제 지금까지 쌓여있는 자산들 예, 가상자산들 네. 예, 가상자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이러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아, 네, 진짜 본인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아니 약간 제가 말하고 있는 그겁니다. 척수만사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질 자체가 즐겁다. 오, 네. 중요한 건 과정이다. 그렇죠. 지르는 과정. 예. 이건 근데 아까 와닿는 말이긴 한데. 어차피 제가 게임으로 그걸 모아봤자 네. 저는 레벨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네. 예. 조만간 초대 좀 해주세요. 예. 조만간 레벨 게임을 안 돼요? 레벨 게임을 하지 않고 내가 리그 있는데? 모드로. 어, 네. 그냥 컴퓨터가 붙을 뿐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아주 저가에 예. 거의 한 만 원짜리 팀을 만들어도. 네네. 그들과 재밌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컴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배성재 DJ님은 이 게임에 대해 걸고 있는 마음이 저보다는 작잖아요. 한 가지 게임만 주로 하고 예. 저는 진짜 게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솔직히 이 사연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진짜. 그 친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친구를 다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게 떠오를 것 같은 너무 괴로운 상황이랄까. 예.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간들. 엘든링 내 300시간짜리 캐릭터 맞춰놓은 장비 마법 두루마리들 나 왜 그렇게 봐요? 아까 그렇게 안 봤잖아. 네? 엄연인 인면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지금 이렇게 뻐끔 거려? 예, 인면하고 왜 이렇게 뻐끔 거리지? 나 너무 나 한심하게 보는 것 같은데 차라리 눈으로 욕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미국 인면은 뻐끔 거리는구나. 나 근데 이러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볼 때마다 그 캐릭터가 떠오를 것 같아서 한동안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은 다시 보겠지만. 야,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듣고 있을까요? 니네도 그런 거 다 알아. 털난 인면허가. 엘든링 300시간 화난다. 나 지금 벌써 인면허 된 거예요? 예. 서버를 종료한다 그래, 갑자기. 서버 이게 종료? 오히려 이게 나아요. 오, 낫다? 오히려 이건 천재지변이잖아. 내가 친구를 미워할 필요 없어요. 친구가 아니라 서버가 종료가 돼. 그럼 그냥 하늘에 대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돼요. 그 회사가 모두를 버렸구나. 아, 섭종은 공평하다? 섭종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이거는 그냥 다 함께 슬픈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도 갑자기 세계가 같이 멸망하면 나는 불만 없다? 그렇진 않죠. 섭종이 뭐 죽음입니까? 게임이 인생을 거셨어요? 게임이 그런 거죠. 세계관으로 보면. 저는 네. 섭종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이상한 사람이야. 섭종 그 회사도 슬퍼요. 친구가 실수를 지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네네. 섭종을 한다? 이것은 이제 행동에 나서야죠.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지금. 왜 몰라요? 착수만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회사가 거 아니야? 망해서 접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특약사항을 정해요? 아니 보통 회사가 망해서 접는 게 아니라 네. 게임이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섭종이라는 것은 그 유지비보다 수익이 떨어진 상태로 오래 가가지고 더 이상 회사가 그만해야 될 때 그럴 때 섭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남아있는 소수의 플레이어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제 서버 종료 행사를 하죠. 아니 모여서 그게 이제 다음 차기작이 나오기 때문에 섭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겹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열심히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한 대배 한 대배. 아니 손해배상을 그 사람도 한 대배 할까? 손해배상 같은 액션으로 네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네. 열심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데모예요? 나의 그 돼지 지분을 많이 받아내야지. 아 트럭을 보내요? 예. 나의 돼지 지분을 많이 받아서 다음 게임에서 돼지 지분 얼마나 재개발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 돼지 지분이 아니고 돼지 지분. 그렇죠.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 몰라요? 돼지 지분 용적률 겁나 받아가지고. 아, 나 진짜로 돼지 지분인 예.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돼지 지분이라뇨. 예. 어,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각이요. 그래요. 2900님께서 두 분은 미리 묘비명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한 문장으로 인생을 요약 정리한다면 뭐라고 쓰실 건가요? 만약 서로의 묘비명을 대신 써준다면 뭐라고 적어주실래요? 너무 재밌겠다 이거. 한번 내 묘비명. 이거 슬픈 거네요. 내 묘비명 한번 써보실래요? 아, 인면어 여기 잠들다. 야 죽는 마당에 조롱. 인면어. 죽는 마당에 조롱한다. 그 뭐죠? 그 유명한 묘비명 있잖아요. 잘 묻어갑니다. 인생 하차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인생 하차합니다. 아, 인생 하차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제일 유명한 묘비명은 그거예요. I'm going home. 그게 뭐예요? 몰라요. 있어요? 영어로. Go home. 저 커피에 뭐 각성제 탔어요? Go home. Go home. 약간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커피 없어요. 물이에요. 아, 물이에요? 예. 어, going home. 그러게. 섭종? 섭종. 묘비명으로 섭종. 두 번째로 섭종. 왠지 미래 인간들이 섭종. 이름 없는 묘를 발견했는데 섭종? 섭종이 뭐지?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치. 섭정도 아니고 섭종? 이게 이게 무슨 한자일까? 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예 문철 마상 해요 그냥 차라리 무슨 왕릉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섭종 아 섭종 어. 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배했던 지배자 이름 그쵸. 섭종 going home 섭종 예 정말 그걸 할 거예요? 예 정말 그걸로 할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마음에 전혀 안 들어 싫어요? 또 너무 싫은데 섭종 내왕 섭종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뭘로 해드릴까? 뭘로 해줄 거예요? 문구점 철물점. 예. 아 미치겠다. 아 나도 근데 뭐라고 써드릴지 모르겠네요. 잘 어렵다 이거는. 묘비명을 써줄 정도로. 섭종 이행시. 섭섭하다 종범아. 아 잘한다 너. 야 섭섭하다 종범아. 뭔가 아픔, 애달픔이 느껴지잖아요. 그러게 약간 섭섭하다 페이... 종범아, 네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페이소스가 있네요. 페이소스가. 예, 섭섭하다 야, 종범아, 대단하다. 이게 바로 섭종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박수. 어. 예. 제 묘비명 없어요? 없어요. 이름 없는 묘 만들 거예요? 어, 나. 예? 뭐라고 줘줄 거야? 이름 없는 묘. 뭐가 줘주겠어요? 사묘 만들 거예요? 뭐라고 줘드릴까요? 왜 나한테 물어봐? 잘 먹다 갑니다. 어때요? 잘 먹다 갑니다. 잘 먹다 갑니다. 약한데? 인생의 테마가 거의 먹는 걸로 맞춰져 있는 분 아닙니까? 식도락 여행을 하러 온 것 같아요. 이 삶을 내가 보기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떠오를 만큼 이분의 모든 테마가 먹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아주 정확한 묘비명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이건 또 근데 자네인가 사내인가 배성재 여기서 자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긋지긋해서 예 아~ 분데스리가도 이제 리로이 사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피파도 곧 네 사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합쳐서 반데이크도 네. 원래 이제 반데이크인데 반다이크라고 지금 바꾸려고 해요. 예. 하지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이 형이 이렇게 긁힐 예. 때보다 너무 좋아. 이 친구가 생전 자기 이름을 자네라고 하는지 싸네라고 하는지 들어보실까요? 자 미국인 자네요 싸네요. 자네. 자네로 들. 지가 자네라잖아. 다시. Und das ist mein Team. Kingsley Command. 자, 미국인. 미군. 자네요, 싸네요. 진짜 성하다, 추제야. 이런 느낌인데요?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세요, 여기서. 자유로워질 때가 됐어요. 어쨌든 뭐 이제 시간이 이렇게까지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싸네로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져줄게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아, 이 갈릴레오의 마음을 알겠네요. 아, 그렇겠다. 예.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게 워낙 많아요. 또. 네. 예. 자, 김이나의 고잉 홈 듣고 돌아옵니다. 야, 진짜 웃기네. 섭섭하다 정보가 너무 웃긴데. 마음에 쏙 들었어. 어, 섭섭하다 정보만은 명문인데. 명문인데요? 내가 보기엔 저분은 어. 뭔가 이제 근데 그거죠? 육개장 안 먹은 사람 같죠? 그죠? 못 왔어. 그러니까. 못 와가지고 어. 섭섭하다 정보만. 그치. 발이 끝났구나. 아, 어. 천재야, 천재. 섭종. 크으, 이행시. 개인적으로 햄버거 보내드리고 싶네요. 보내드려요. 여기도 보내줄 거잖아. 다음 역은 섭종역. 어. 섭능. 섭능. 어, 섭종능.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만해 그만해 하지마 아니야 그만해 하지마 왜냐면 끝이잖아 하지마 논쟁 끝 하지마 그러면 표기법은 국제 발음기호에 의한 표기지 내가 어떻게 들리냐의 주관적 아, 그 표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표기대로 읽는 것이 일단 원칙이 돼요 그래서 멈춰 파이팅도 원래 어. 파이팅이야 파이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캐스터가 하는 말이니까 네. 사실 나 근데 이 논쟁에 대해 하등의 관심이 없는데 형 보는 게 너무 재밌어 야, 이 사람 긁힌 거 오랜만에 보네 이런 느낌이랄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접송해라 자 배송제 10 앤드리 사는 세상 자 또 가볼까요 56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두 분의 이름이 지금과 달랐다면 심지어 너무너무 이상하고 웃긴 이름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재형은 배성재가 아니라 배변방, 배신자, 배달차, 배추국 이런 이름이고 이종범 작가님은 이기자, 200원, EPL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이라면 개명하실 건가요? 쿨하게 이상한 이름으로 지내실 건가요? 배변방. 실제 이런 이름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을 뭐 이렇게 능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실제 이런 이름 이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이제 장명소나 이런 것들이 네네. 더 일반화돼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누군가 이름을 이유 있게 짓고 100km.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고 네. 100km 너무 좋죠. 키로 100km. 키로야 100km. 기억받침 없고 그죠 그죠 100km. 들리기에는 100km. 너무 좋은데요? 딱인데요? 키로 이름만 부르면 이름은 멋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판타지 주인공 같아요. 예, 그 데스노트의 키라 같기도 하고죠. 그죠, 그죠, 그죠. 예, 키로 키라랑 키로 이렇게 한 끗 차이로. 그러니까 달라지네요. 100키로 좋은데요? 100키로. 오, 괜찮은데? 이름 잘 지으시네. 만족하고 계시네요. 키로베.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개명하지 않나요? 개명을 많이들 하시죠. 많이들 하시죠. 예. EPL 이런 이름은 아직까지 없었을 겁니다, 아마. PL. 예. EPL도 PL만 들으면 이름 괜찮아요. 무슨 아이돌 가수 래퍼 느낌 같잖아요. PL. 그렇죠. PL. 근데 이제 EPL 그러면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빵빵 그렇죠. 터지겠죠? 이백원, 이기자 이런 이름이나 배신자 이런 이름은 분명히 이런 성함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은 나이가 든 뒤에는 괜찮아요. 오히려. 네. 나이가 들고 나면 그냥 초연하게 오호호. 오히려 자기를 기억시키기 위해 좋은 방식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예. 문제는 사춘기 때죠.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그 때에 사춘기 때는 괜찮아요. 사춘기 이전이면 초딩 때가 문제입니다. 아, 그죠. 서로가 예. 서로에게 아주 잔혹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예. 그 나이 때. 이름에 대한 것은 이제 힘 조절한 데는 초딩 때가 제일 문제. 맞아요, 맞아요. 사춘기 만... 때는 은근히 캐릭터 생기면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약간 만신창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예. 오히려 차라리 이때 그럴싸한 이름 짓고 나이가 좀 든 뒤에 이상한 이름 나는 게 더 낫거든요. 자, 어쨌든 이걸 잘 넘어가려면. 그렇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최악의 이름이 이제 연예인 이름이죠. 그죠. 예. 저는 근데 심지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 신문 간판 때 늘 아주 자주 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신, 아 바람의 아들, 그죠? 뭐만 있으면 뭐 해태만 나오면 그냥 이종범, 풍신자, 항상
전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의미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를 기억시키기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출석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놓고 안경을 추슬려 올리고 나를 한번 쳐다봅니다. 휘바람의 아들이라고. 휘바람의 아들. 자, 양갱 한번 가시죠. 나 지금 묶여서 못 불러. 양갱 가, 양갱 갑시다. 이거 웃으면 못 불러요, 나 이거. 양갱. 털양갱. 아. 이종범이 아. 이종범이 휘발람 가장 웃긴 포인트는 그렇죠. 시키면 꼭 한다는 거죠.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안 빼요. 아, 예. 시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이게 바로 여러분 서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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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양갱 너무 예, 좋다. 서양갱. 예 좋습니다. 이게 프로예요. 휘발람의 아들. 그럼요. 들을 예. 사람이 있다는데 누가 뺍니까? 그렇죠. 언제든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하지만 넌 웹툰 작가잖아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네요. 서양갱 젤라틴인가요? 네. 아. 서양 깽이라고. 오. 멋있는데? OG. 서양 깽. 자. 약간 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집게리아님 거 가볼까요? 네. 집게리아님의 사연입니다. 만약 내가 억만장자라서 죽을 때까지 돈을 다 못 써가지고 유산이 한참 남으면 이걸 어떻게 처분하실래요? 사회에 기부하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나요? 만약 기부나 투자를 한다면 두 분은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일단 그 후손은 없다는 전제인 거죠 지금. 네네. 누군가한테 남겨주는. 있어도 네. 좀 열받게 하는 후손이면 안 주면 네. 되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저는 거의 정해져 있죠. 저는 거의 정해져 있죠. 뭐. 나의 유산은 법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아내에게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배성재 DJ예요. 아내도 없어요. 후손도 없어요. 나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알 것 예. 같아요. 그래. 아, 전 압니다. 아, 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없다고 줄만한 혈육과 뭔가 이제 사랑한 존재가 없다. 그죠, 그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부 또는 기부. 이제 뭐 사회 공헌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겠죠. 대충 지금 한 250억 정도가 있어요. 예. 남아있는 잔금이. 그럼 재단 만들어요. 재단 이름 어떻게 정할까요? 재단 이름이요? 예. 재단 이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250억 정도 예산이면 뭐를 위한 재단인데? 그냥 이제 돈을 현금을 네. 어디다가 이제 주는 것보다 네. 이게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게 재단을 만들어야죠. 무슨 일을 하는 재단이에요? 배성재단. 단만 붙이면 끝이네. 이미 저는 기부를 위해 태어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 야 배성이 재단 좋다. 재단 배성. 그렇죠 그렇죠. 배성. 예. 사단법인 재단 배성. 야 좋네요. 이게 이미 재단을 만들기 위한 이름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네요. 그러네요. 거의 예. 뭐 준비가 완전히 돼 있네요. 굶는 사람 없게 하는 재단. 배성 재단. 아 그렇죠. 예. 식비가 부족하면 언제든 찾아가시는 재단. 그렇죠. 뱃속을 언제나 이제 성치 못할 정도로 채워라 뭐 이런 진짜 이거야말로 예. 보편복지의 어떤 끝 아닙니까? 재단 배성 이사장 침착맨 왜 갑자기 침착맨이야 여기서 몰라요 그냥 사당을 관리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사당 관리인이고 네네네 그냥 아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유산 네. 어디 이제 줄 데가 없어요 네 어디다가 좀 어느 분야에다 하실 겁니까? 저도 결국은 남는 게 뭐 기부일 텐데 기부 가장 좀 기부하고 싶은 곳. 내가 지금 돈이 뭐 꼭 있는 게 아니더라도. 가장 기부하고 싶은 거요? 예, 예. 아, 저는 근데 이거는 약간 개그를 못 치는 분야예요. 유기견 센터에 무조건 보낼 거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유기견 센터. 제일 오래 봉사했었고. 만화 후학 양성은 왜 합니까? 그건 알아서 하면 돼요, 자기들이. 돈을 주면 더 안 그려. 아, 만화 후학들이. 아, 돈이 없어도 열심히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유기견. 사람보다 개다. 그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는 그 재단 배성이라는 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저는 동시에 이제 유기견들. 뭐 향후에 미국 뭐 이렇게 네. 재향군이네 뭐 이런 거는. 아, 뭐 참전용사회 이런 거요? 예. 왜 그 왜 갑자기? 그냥. 미군 카트셔 출신이시니까. 아, 뭐 그런 건 이제 뭐 배성재단 같은 데서 하겠죠. 유기견 센터. 저도 또 이게 또 자랑처럼 돼버리거든요. 아, 유기견 센터 알고 있죠. 아 예. 너도 알고 있어. 네. 거기서 달력도 보내주셨어요.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달력 보내주셨는데 달력 댕댕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많은 또 기부할 곳은 많다. 그러면 집게리아님의 이 사연은요 만약의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배성재 대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걸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은 아니에요. 아직 많이 창창. 유산 아닙니다. 아직 정정하십니다. 쓰고 죽을 거예요. 네, 정정하신데 그래도 기부는 많이 한다. 자 다음은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경남님의 사연입니다. 어느 일란성 새쌍둥이의 재회라는 다큐를 봤는데요. 나중에 알아보니 태어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입양 보내진 찐 쌍둥이였더라고요. 만약 두 분은 우연히 나의 쌍둥이를 만나게 된다면 나의 쌍둥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같이 친해지고 형제애를 쌓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쿨하게 몰랐던 이전처럼 자신만의 인생을 사실 건가요? 이게 더군다나 새쌍둥이네요. 세 명이 삼자 되면 오히려 근데 아니요, 이분이 보신 다큐는 새쌍둥이에요. 근데 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만약의 상태는 그냥 쌍둥이인 거예요. 배성재랑 뭔가 미국을 입양 간 성재배. 성재배. 예. 아, 쌍둥이 이름이 같은 거 아니죠? 그냥 배만 같은 거지. 그죠, 그죠. 아니, 배만 같아요. 배도 다르죠. 왜냐면 그분이 입양 보내게 줬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성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도플갱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성재인 거죠, 마이크 성재.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네네네. 근데 일단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 궁금은 할 것 같아요, 저는. 궁금은 하죠.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쓱 봐가지고. 그죠. 장점이 뭘까? 장단점 파악을 하고. 견적을 본다? 견적 봐야죠. 진짜요? 예. 사람은 견적을 보고 판단을 해요. 어떤 부분 보시게요? 누나라면. 네. 견적 보지 않습니다. 아, 남녀. 여동생이어도 견적 보지 않습니다. 아, 근데 남자 쌍둥이. 시스터는 안 봐요. 아, 근데 브라더면. 견적 보고. 뭐 예를 들면 뭐 계좌 잔금 보고 이런 거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거주지 보고. 사람이 사람다운가. 네.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식사량. 식사량도 보고. 햄 최면 이런 거 보고. 얼마나 먹나. 내 형제가 두 배다. 내 형제에 대한 환경에 환경 이슈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탄소 배출 너무 커지고. 채식만 한다. 그럼 모르겠는데. 네네네. 배성재 두 배 이벤트. 100+100. 저도 뭐 만나보면 궁금한 성재 것 삼형제는 무슨 말이죠? 뭔가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네? 성재 형제 삼형제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 성재. 성재 형제 삼형제. 아 그 이분들 무슨 삼성재. 뭔가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게요. 최악의 세대 한 명 추가. 아기 돼지 어른 돼지 삼성재. 최악의 세대. 와. 아 근데 어른이 되고 지금 우리 나이가 됐을 때 만약에 쌍둥이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덥석 부둥켜 안을 정도로 반갑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어른이 되고 만나면 너무 감성적이진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인사는 하고 지내지 않을까? 그 정도. 네. 뭐 그냥 그렇게까지 네. 이미 또 살아올 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알아서 잘 살아라. 아,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입장이 엄청 강력하신 분들인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그것부터 보겠죠. 어느 당지지에 뭐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오면은 이제 그 뭐 만약에 미국이다. 네네네. 미국으로 보내진 쌍둥이였다. 그럼 이제 한국 와가지고 한국 그냥 막 투어 하루 시켜주고. 그죠. 한번 이렇게. 시티 투어. 너 브라더즈 나라다 이러면서. 쓱 한 다음에 자 가라. 그리고 뭐 아리오스. 아니죠. 서로에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죠. 저 술을 같이 먹어야 되죠. 술 먹어야 돼. 술을 먹는다고 형제끼리? 한 잔 할 것 같아. 최악이네요. 왜죠? 자. 왜? 뭐 아무튼 뭐 형제는 네. 꼭 그렇게 깊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는 원래 이제 서로를 각으로 보는 게 그죠. 사실 뭐 형과 형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위로 형이 하나 있고요. 예. 아래로 여동생이 있죠. 아, 삼남매셨구나. 삼남매 가운데예요. 어허. 근데 이제 저는 형하고는 그냥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 정도. 원래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동생은 거의 제가 키웠어요. 아기와 나라는 말은 아십니까? 알죠. 애가 애를 키우잖아요. 네. 제가 10살 때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사춘기 내내 애를 키웠겠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 10살 차이 나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내내 그 여동생을 업고 시험 공부하고 우유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각별하고 지금도 진짜로 친해요. 용돈 보내고 막. 그렇죠. 아기와 나는 정말 불후의 명작인데. 걸작걸작이죠. 지금은 걸작. 그 아이가 아저씨 돼 있겠네요. 완전 아저씨죠. 네. 여자애 아니죠? 남자입니다. 둘 남자죠? 진이하고 형제죠? 그죠. 그때 당시에 약간 그 뭔가 그런 귀여운 느낌과 소소한 감성 네. 이런 게 섞여 있는 만화로 아기와 나 그다음에 동물이사 닥터 스크루. 스크루. 그죠. 예, 두 가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도 보셨던 만화. 제 만화 중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 몰래 봤던 유일한 만화, 아기와 나.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저희 그 삼남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제 관계가 좋아요. 예. 근데 그 쌍둥이가 굉장한 갑부예요. 형도 친하게 지내야죠. 왜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타짜 4편 아귀와 나. 예. 타짜 4부는 벨제부의 노래로 아마 나오지 그쵸, 않을까. 그쵸, 맞습니다. 예. 저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맞아. 예. 김윤석 흐뭇이라고. 한 편 더 나오셔야겠네. 아귀와 나.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시간 끝 다 됐죠? 네. 아, 신나게 놀았네 아주. 생방송 못하는 수준으로 막 가네요. 이 코너를 여기서 하니까 신나네. 와,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 끝곡 없습니다. 선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의 텐,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저희 둘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저희가 햄버거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드리고요. 자, 섭섭하다 종범아. 섭종 이비종범 작가. 네. 예.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약간 이 코너 시작하고 역대급으로 웃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역대급으로. 그럼 다음 주 섭종 해도 되겠네요? 코너 섭종? 섭섭하다. 코너 섭종이에요? 섭섭하다, 종범이가. 예. 예. 오늘 너무 신났습니다, 아주.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제가 이것마저도 생노빵이 재밌네라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마저도 야, 이것마저도 생노빵이 재밌다. 이거 정말 섭섭하다 종범아. 그러네. 정말 섭섭합니다. 섭섭하다 종범이. 예. 예. 아, 너무 섭섭하네요. 자, 목요일 배성재 텐 들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이것마저 생노빵이 재밌다. 야, 모욕적인 선생님. 이것마저 재밌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별명이 몇 개 없는 거야 여기서. 털봉 뭐 봉범 뭐 다 있는데 섭종까지 나왔어. 섭종범. 아, 근데 진짜 웃기긴 하네요. 섭종범 하차를 노리네. 섭종 강만 노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곧 있으면 생일이니? 네. 아, 아 이제 그러네요. 하필 이런 날 약근잉을 시키고 그래. 5분 남았네요. 내 때문에,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정말 야근. 아 정말. 팔짱 계속 안 끼는 거 진짜. 이 양말도 안 끼네. 나라도 팔짱 좀 껴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왜 안 줘? 한가? 가야지 이제. 자, 여러분. 아, 잘 먹을게 누나. 아. 밤 늦게까지. 뭐야? 다음 주. 다음 주 뭐? 어? 털민스 아. 타임이 있어. 야, 이런 시간에. 야, 이거 다 읽고 나면 생일이겠는데. 털민스 타임 하고 나면 생일인데? 자, 탈민스 타임. 뭐 큰 거네요. 뭐죠? 다음 주가 이제 라디오 개편 주간입니다. 그래서 배텐도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용구. 아, 빚이 있어서 안 돼요. 예, 빚이 있어서 개편할 수가 없어요. 오, 남아 있는 원전 멤버. 예, 그 멤버들 만약에 그 섭종 피하고 싶다, 네. 빚을 만들면 됩니다. 빚을 지면 돼요. 대출이 있으면 돼요. 본무식 일선발이고요. 화요일. 네. 대충 결정 시즌2 김지영. 예. 도핑좌. 예, 그 다음에 수요일 새 코너입니다. 지혜은 씨. 오. 예. 그리고 목요일은 섭종범. 섭종 유예. 예. 금요일은 더 잡힐쇼 지혜 예인. 네. 그리고 토요일이 이제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이 유희관 선수랑 배법관을 이제 월 2주, 월 2회 그리고 일주어터님과 함께하는 먹드컵 그리고 이썹님은 월간 이썹으로 그래서 이제 유희관, 일주어터, 이썹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요일이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로테이션제구나. 로테이션제로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일요일은 넉피아 그대로 갑니다. 넉살. 화려하네요. 본인 포함? 섭종범 포함. 저 포함. 화려하네요. 걸을 타선이 없다. 이제 뭐야? 나 포함. 이제 순위로서 3위 된 건가? 아, 지혜보다 늦게 들어왔지? 근데 누나, 내가 지혜보다 늦게 들어왔어? 응. 아니, 내가 더 먼저 들어왔는데 지혜가 나를 털망구로 불러서 그때 먼저 들어왔는데 털망구라고 왜 불러?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얘기거리 됐다니까. 야, 네가 망군데 왜 네가 날 망구로 부르냐라는 대화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서열 정리하겠다는 거지. 결국 영국이 형 다음이 나지. 나이는 그래. 아니, 넉살이 더 먼저 오지 않았나? 아니야! 천기야, 넉살! 그래? 열받네. 이때로 올려! 섭섭하다! 야, 섭섭하다! 종범이가 이때 올리네. 어? 열받네? 어? 옷이나 챙겨. 어? 미국 트럭커 옷 챙겨. 자, 여러분. 그러면, 뭐야? 다음 주? 응? 내일 다음 주.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은이 빨리 들어가라. 축하드립니다. 예은이 빨리 들어가라, 야. 1분 남았다. 난 내가 1분 전에 끝냈다. 생일 미리 축하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세요. 아. 1분 좀. 1분 채울까요? 아니야, 너무. 생일 되기 전에 끊어야 돼. 끊겠습니다.